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. 새로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안고 있는지 복지TV 뉴스가 알아봤습니다. 이번이 대통령 투표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소신대로 잘 투표한 것 같아요.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모든 사람 생각하는 정책을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2030 세대에 대한 약간 지원금보다는 어떠한 정책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스스로 자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핀셋처럼 이제 찾아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투표를 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도 좀 잡고 특히 집값, 아파트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잡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내 소망이 그걸